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신 거죠? 그럼 안녕. 그리고 제 재벌TV 취재차 나왔는데 어제 그 뉴스는 뭡니까? 어제 그 뉴스? 네. 나 뉴스 나왔어? 네, 그 뉴스는 어떻게 된 거죠? 진짜로? 네, 어떻게 된 거죠? 해명해 주세요. 그만해. 해명해 주세요. 가. 집에 가.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그 지프에서 이제 레니게이드를 받아서 지금 추석 내내 타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리뷰하기 전에 내가 딱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제 주관적인 견해예요. 오늘은 왜 그런 얘기해? 이 차를 너무 깔 것 같아서. 어떡하지? 그래서 솔직하게 해야지. 장점을 먼저 얘기할게요. 레니게이드의 장점, 디자인이죠. 특히 외부 디자인. 정말 좀 유니크하고 박스카 형식의 귀엽기까지 되게 세련된 느낌이지 않아? 맞아. 그리고 BMW 미니하고도 좀 느낌이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사각 모양의 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이쁜 모양을 내는데, 이거는 여자들이 운전하기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간감이랑 이 차 크기에 비해서 이 개방감 엄청나지? 자기 운전해 볼 때 느낌 어땠어? 운전하기는 굉장히 편했어. 시야도 좋고. 그치? 시야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천장까지. 야, 이 천장 한번 보시면은 이 썬루프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정말 막힌 데 하나가 없어. 대박이야 이거는. 나는 이 차 그건 칭찬해. 여기까지인가?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빌려주실 우리 정대리한테 좀 미안한데? 내가 지난 짓을 했나? 자, 이제 다들 마음의 준비하시고 악플 쓸 준비들 하시고, 이제 단점을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일주일 내내 타면서 느낀 게, 이 차는 2.4 가솔린이에요. 그리고 리미티드 모델, 그러니까 상위급 옵션에다가 가격도 한 3,700만원대예요 시등록세하고 뭐 하면은 거의 4,000원 안 되겠다. 어쨌든 가격대가 꽤 나가요. 자, 그럼 이 경쟁차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 성능과 크기로 보면은 뭐 솔직히 셀토스나 우리 갖고 있는 티볼리,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소형 SUV들이 있어요. 가격대로 치면은 훨씬 올라가야지. 근데 그럼 그 차들에 비해서 요 차를 왜제 차라는 이 마크 하나 주고 더 올려 받아야 되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차는요 옵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 뭐 핸드폰 무선 충전 없고, 엉덩이 차갑게 하는 엉차? 뭐 뭐라 그러지 용어? 통풍. 통풍 시트 없고, 2열에 뭐 송풍 뭐 이런 건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뭐 선블라이드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알아서 막 차간거리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요. 대신 차 속도 조절은 안 해주고. 요 정도밖에 없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또 시트 조절하는 거. 완전 펌프질해야 됩니다. 문을 닫아놓고 내가 시트 조절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 문하고 시트 조절 요 사이가 좁아. 나 손등 다 까지잖아 진짜. 이거를요 누르고 나서 의자를 쥐익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전완근 터져나가.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일단 차가 너무 시끄러워요. 마치 디젤 같은 이 느낌. 이 풍절음 뭐 이런 거는 기본에다가 뭐 하나 했을 때 끼그덕 소리가 너무 많이 나. 봐봐. 꽉딱딱 이런 방향지시등 소리도 이 앞에 계기판을 부셔버릴 것 같아. 그다음에 저 뒤에서 찌그덕거리는 소리와 갑자기 핸들 꺾을 때 깨짝 꼭짝 막 이런 소리랑 이 천장에서 짜그작 짜그작 이런 잡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런 소음을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차 비추해요. 2.3은 2400cc 가솔린인 거잖아. 배기량이 차가 더럽게 안 나가요. 차선 변경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좀 힘들어. 맞아. 그리고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 하면은 일단 먹지도 않을 뿐더러 잘. 세게 밟으면 어떻게 돼? 꽂혀. 꽂히는데 되게 기분 나쁘게 까짝! 뭔지 알지? 그리고 이 차를 내가 진짜 오늘 솔직히 되게 되면요, 어떠한 리뷰도 보지 않고 제 지금 느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차를 일주일간 타니까 리뷰가 되게 좋다. 하루 당일 타보는 것보다. 아, 장점 얘기할 건 하나 있다. 그래도 그나마 방지턱이나 이런 거 넘을 때 차가 제 티볼리보단 안 날아가요. 비교할 게 티볼리밖에 없네. 온열 시트랑 나 핸들 따뜻하게 하는 것도 이런 게 터치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기가 어려운 거지. 와, 근데 그래픽 옛날에 우리 천리안 쓰던 486 컴퓨터 같지 않아? 그치? 여러분, 요거는 윈도우가 아닙니다. 도스. 도스 아는 사람 댓글 달아줘요. 완전히 아재니까. 뭐 이런 거 물리 버튼 당연히 편하고 좋아. 핸드폰도 놓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무선 충전은 없다는 거. 제일 불편했던 거 있잖아. 여기 보시면 컵홀더가 두 개가 있어. 일단 조수석 사람은 커피 못 먹어. 나도 이렇게 겨우 꺼내 먹잖아. 조수석 이렇게 꺾여야 돼 손이. 얘를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얘를 좀 당겼어 앞으로 이렇게. 지붕 생겼어. 지붕 생겨. 이거는 비 올 때 커피 이렇게 드세요. 최근에 우리가 그거 탔잖아요. GLB 250. 네네. GLB 250하고 너무 느낌 비슷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일단 차폭도 비슷해. 둘 다 1.8m.
그러니까 운전은 편하겠지 굉장히. 근데 차 폭은 어쩔 수가 없고 이 팔걸이 한 명이 하면은 한 명 팔걸이 폭이. 근데 주행 느낌, 우리가 GLB 좀 실망 많이 했잖아요. 생각보다 시끄럽고 차 잘 안 나가고 그리고 밑에서 소음 엄청 올라오고.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 GLB를 타고 얘를 타면은 아 얘는 GLB 동생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셀토스 옛날에 트레일블레이저 그 다음에 티볼리 이런 거보단 좀 살짝 위야. 아, 그러면 나 같으면은 자 생각을 해보자. 이 차가 지금 할인이 500만원 정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3천 초반대 이 차를 살 수 있단 말이야. 취등록세 하면 좀 더 올라가겠죠. 이 차 가격대면은 나라면 과연 이 차를 살 것이냐, 디자인만 보고 살 것이냐 이 차를. 자기는 어때? 나는 디자인이 제일 커. 할인을 받고 해도 3,400원 줘야 되잖아. 만약에 가격대로 갈 거면 이 차 가격이면 이제 뭐 투싼도 볼 수 있고. 아 그래? 가격대로 갈 것 같아 나는. 가격대로? 어. 그다음에 뭐 스포티지도 볼 수 있고 그런 3천 중후반대의 SUV, 우리나라 국산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차 성능과 가격대로만 보면 소형 SUV들 그거는 또 이거보다 돈을 아낄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 첫 차를 사는 거나 차 경험이 많이 없어. 운전도 많이 안 해봤어. 그리고 이런 느낌 처음 타는 사람들은 몰라. 그냥 원래 차가 이런가 보다 할 수 있어. 이 가격엔 이런가 보다. 그리고 차에서 딱 내리면 디자인이 이뻐. 너무 이뻐.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고. 그리고 막 나 혼자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너무 이뻐. 귀여워. 아우 막 이래. 그래 이게 우리 집 주차장에 서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그런 거잖아.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는 분들은 살 수 있고, 나처럼 차 경험이 많아. 그리고 가성비를 따져. 그럴 때는 나는 솔직히 안 살 것 같아. 아 정대리님이 너무 까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 혼자 차 반납해야겠다. 아니요 두고 간다 그러자. 저 먼저 갑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이 개방감과 공간감 하나가 이 수많은 단점을 많이 커버해준다. 알지? 그런 단점을 진짜 많이 커버해주고요. 이 기분 좋은 느낌 때문에 그런 걸 좀 잊고 탈 수가 있어요. 첫 차로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렇지. 첫 차로는 되게 괜찮을 거야. 그 색깔도 이거 딱 이쁜 색 빨간색으로 뽑아가지고. 외관 디자인 중요하잖아. 중요해. 딱 세워놓고 어머 너 차 샀니? 중요해. 저 뭔데? GF 레니게이드 하면 어머 자 그리고 이게 뭐 음성인식 그렇게 잘 된다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기가 한번 해봐. 라디오 좀 틀어줄래? 다시 시도하십시오. 에어컨 좀 꺼줘. 다시 시도하십시오. 다 안 되는데? 내비게이션 좀 틀어줄래? 취소되었어요. 아니야 자기가 명령하는 식으로 얘기해봐. 내비게이션 틀어. 다시 시도하십시오. 아, 말 더럽게 안 듣네 이거. 어차피 말 안 듣는 거. 와이프 좀 바꿔줘. 여보세요? 아 바꿀 수 없댔다. 이 소원 안 들어주네. 다시 태어나야겠다. 연비 운전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현재까지 한 12.9 막 14까지도 올라가네. 좀 연비 신공을 썼을 때 아까 도심에서는 한 7, 8 나오더라고. 자 이게 후방 카메라 화질인데 아주 적나라하고 그래픽이 요즘 그래픽은 아니야 확실히. 요런 차나 그다음에 또 그랜드 체로키 같은 거는 좀 경쟁을 위해서 풍부한 옵션을 넣어서 좀 첨단 차로 만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좀 완전 투박하고 매니아적인 그 종류가 있으니까 또 이런 거 좀 옵션 좀 많이 넣고 국산 차랑 붙어도 지지 않게끔 했을 때 또 가격 정책도 좀만 낮춰서 하면 진짜 좀 잘 팔렸을 것 같아. 근데 내 내린 김에 외관이랑 좀 보면은 각 졌는데 귀엽지 않아? 이게 외관은 깔 수가 없어. 외관 진짜 잘 만들었어요. 특히 요거 특히 상징 7개 국가사탕 2개 사각과 원밖에 없어요 이 차는. 크게 디자인적으로 이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원하고 이 7개 그릴을 보면은 아 저건 지프구나, 미국차 지프다 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실내에서나 주행을 할 땐 그렇게 우리가 깠는데 여러분 외관은 진짜 깔 게 없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 외관은. 그런데 더 이쁜 건 측면이에요. 특히 요 박스카 형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살짝 요즘은 쿠페형보다 또 이런 뚝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전 좋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런 디자인에 굉장히 부합하게 잘 만들었어요. 마치 그때 GLB를 보는 느낌? GLB보다 옆모습이 더 귀여워요. 얘는 휠하우스가 이제 왜 이렇게 크고 타이어랑 뭐냐면은 완전히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타이어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저 휠하우스에 저기 흙바지 참 엄청 크잖아요. 어디든 달려라. 얘는 전륜 모델이거든요. 그 2.4 가솔린의 이제 리미티드 모델 전륜. 사륜으로 하면 휠이 이제 1인치 커진다 그래요. 근데 휠 디자인은 아 정말 이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 레터링은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차를 잘 만들어야지 이걸 레터링만 이쁘게 만들어놨네. 특히 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뻐요. 이 차처럼 완전 좀 사각 느낌으로 시야도 좋고. 그런데 이 사이드미러가 내가 보기에는 더 요 앞으로 나와 있었어야 돼.
그리고 뒷모습도 저는 이쁜 것 같은데 여기는 원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오로지 다 사각. 실내도 외관처럼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트렁크. 전동 트렁크 없습니다. 자, 요 정도 크기. 여러분 이 차로 어디 차박 같은 거는 못해요. 그리고 골프채도 못 실어요. 이렇게 작네. 그리고 내가 이 차 타면서 당연히 지프는 가죽 질감 막 이런 거 좋은 걸 쓰진 않잖아. 이런 거를 막 기대해 보기는 어려워. 뒷면 유리는 누르고 있어야 돼. 앞에 두 개만 오토예요. 그리고 여기 깨알 지프 마크 보여? 스피커에? 일곱 개의 원 두 개? 뭔가 자부심 같다. 그치? 나름 자부심. 제일 열받았던 히트 조절. 전완근 보여? 강력해 보여? 이렇게 해야지 의자가 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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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려가. 내가 아까 왜 손등이 쓰라립다고 하냐면 문을 닫잖아요. 거의 살을 뜯어 냄새가 내 살을 주고 뼈를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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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시트 감성. 감성도 감성인데 여기에 물이 차도 망가지지 않게끔 하려는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거를 즐기고 싶으면은 도강을 해라. 도박 말고 강을 건너라. 이런 얘기 하잖아. 강을 건너라. 뒷좌석 머리 공간은 되게 여유있고 좋은데 이제 다리 공간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가 장점이 요 동급의 이제 우리 국산 소형 SUV 있잖아요. 걔네보다 푹신푹신한 건 좋아요. 걔네는 진짜 딱딱해요. 날라댕겨. 이 시야감이요 뒷좌석에서도 죽어요. 이 넓은 느낌. 와 여러분 보이시죠? 요것 때문에 요 차를 고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옵션은 필요 없다. 하지만 난 필요 있다. 그리고 전면에 제가 이제 오프로드를 위해서 이제 손잡이 부분이랑 오른쪽에 지바겐이랑 비슷하네? 나름 좀 인체공학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따닥 운전석 조수석 한 명씩 세라.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도시락이 없어요. 팔걸이. 뒷좌석 사람들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기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걸이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컵홀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문 쪽에다 커피를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기 독방 깨알 창문 이렇게 있고요. 뒷좌석은 편의시설을 거의 다 죽여놨어요. 자기야 이렇게 리뷰로 마친다고?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아 이제. 다음에 그냥 그거 비교달자. 글래디에이터 빌려주실까? 이 차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내가. 근데 이거 소형 SUV 1위래 판매량. 그런 소문이 있어. 나 들었게 봐도 그거 난 기사 봤어. 그치? 그러니까 미니보단 나도 난 것 같긴 한데 글래디에이터 진짜 트럭 그렇다고 그 진짜 간지 끝 아니야? 근데 그런 차도 승차 가면 안 됐지 똑같이. 그거를 내가 느끼고 싶다고 그거 보면서. 오늘 이 차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추석 내내 잘 탔습니다 정대리님. 너무 까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너무 깐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해. 죄송합니다. 이사 재벌이었습니다.